이태원 참사 대비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묘 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묵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검은 마스크를 쓴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이어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출석했습니다. 항의 인정하시나요? 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참사 장소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출석해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 미흡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부는 수사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방청과 용산서방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은 새로 입건됐습니다. 동묘 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